698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고유의 물건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즉 부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예요.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세금입니다. 우리 채권적 전세 중에서 채권적 우리 임대차 중에서 채권적 전세가 있어요. 그 전세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전세권이 성립하는데 존속기간 동안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합니다.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목적물 돌려주고 등기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되고요.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주는 관계가 서로 간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세권자는 이행 제공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이행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이러한 상태를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이행 제공할 걸 다 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안 주고 있을 때 전세금을 안 주고 있을 때 이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요. 경매 실행해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용익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용익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전세권입니다. 예, 전세권의 의의였고요. 자, 의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전세권의 성립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할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해야 되는데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전세금이라고 얘기했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은 하되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세권 성립했으면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설정 계약 체결할 때 기간은 약정해도 되고 약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약정을 할 때는 최장기간만 제한이 됩니다. 최장기간은 10년 이하로 하고요.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는데 이거 조금 크게 넓게 하겠습니다. 최단기간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생기죠. 토지의 경우에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최단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간 약정했을 때 이거 갱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도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저기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기간 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그럼 존속기간 어떻게 만들 것이, 언제 끝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우리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성립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법정 갱신이에요.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법정 갱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법정 갱신이 문제가 되는데 법정 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된다. 이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법정 갱신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이날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이렇게 만료되기 6월에서 만료되기
1월 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통지를 해야 돼요. 너하고 더 이상 전세권 갱신하지 않겠다,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다,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둘 다 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법조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 전세권과 조건은 동일입니다.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조건은 동일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간은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나오고 여기에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양 당사자는, 이거 둘 다예요, 양 당사자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전세권에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소멸 통고 후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전세권은 소멸해버린다. 소멸 통고 후 6월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거고요. 그럼 법적 성질은 한번 볼게요. 전세권의 법적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것도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죠. 타물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타물권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익비 상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너무 많은 경우에 법원의 상환기간의 유예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여를 받은 경우에는 또 그때까지 상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소멸시효에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년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어쨌든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아까 지역권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혹시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한다.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전세 목적물 인도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세권의 효력을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래요. 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래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한 경우에 이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물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누가 될까요? 병이라고 할까요? 그럼 병은 당연히 건물 사용권도 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전세권 처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전세권 처분 가능합니다. 처분 방법은 전세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전세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담보 제공은 뭐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행위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처분은 설정행위로 반대 특약도 할 수 있다. 반대 특약 할 수 있는데 다만 반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전전세 임대의 경우에는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책임이 가중이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러한 권리만 있느냐? 아니에요. 의무도 있어요. 전세권자의 의무입니다. 전세권자의 의무는 먼저 타인의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관리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그 다음에 용법을 준수해야 되는 용법 준수 의무도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용법 준수 의무, 이거와 관련돼서 자, 전세권자는 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 수선 의무가 있어요. 유지, 보수,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 또는 용법 준수 의무에 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보물권의 성질로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있습니다. 자, 이건 담보물권의 예, 통유성에서 우리 또 한번 볼 거예요. 그 부종성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 언제 소멸하느냐? 전세권의 소멸은요,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전세권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건 용법 위반 시에요. 용법 위반 시 소멸 청구에 의해서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 청구가 있으면 즉시 소멸합니다. 또 하나 소멸 통고가 있죠. 소멸 통고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월이 경과되면 소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 소멸하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둘러나나요. 전세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냐 책임이 없는 사유냐. 전세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됐을 수도 있겠죠. 전세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면은 손해배상해야 되죠. 당연히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주지만 부족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거고요.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멸실됐답니다. 전부 멸실됐다 그러면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전세권 소멸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멸실됐다 그럼 일부 멸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져야 되겠죠. 일부 멸실 경우엔 나머지 잔존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일부만 일부 소멸이죠. 이때는 전세금 감액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를 소멸시켜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목적 예, 전세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면 전세권 소멸하는 거겠죠. 이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다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전세권 소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세권 소멸해요. 그러면 동시 이행해야 됩니다. 동시 이행이다라고 하는 건 뭐 하고요? 목적물 반환과 목적물과 말소 등기 서류 있죠? 서류 교보와 뭐요? 전세금 반환지죠. 전세금 반환이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요. 자,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이라고 할 때 갖다 붙인 물건이 있대요. 여기 갖다 붙인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이던가, 아니 이거 부속은 다 을이 시킨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답니다. 이것만 나중에 전세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이건 이제 토지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비용은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뭐만요? 유익비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인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가서 얼른 몇 개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용익물권은 전세권은 그 첫 번째 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거를 전세권이다. 그래서 특수 용익물권이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는 말입니다. 그냥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 탐을권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탐을권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요.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세금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줄에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입니다. 판례는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지급은 하되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성, 담보물권성 다 갖는다. 그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래. 용익물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 담보물권의 성질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물권과 채권 차이가 있고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기타 동산도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 특약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요. 전전세 임대도 가능한데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거겠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최단 1년 이상으로 또 해야 되는데 임대차는 최장이고 최단이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의 특약에 의해서 보증금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전세권의 취득인데 전세권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있고 최단기간 1년이 있고 요 두 가지가 예, 건물 전세권의 특징적인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설정행위로 정하는 경우에 최장 10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넘겨보시면 존속기간 약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도달해서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402페이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갱신할 수 있어요. 약정에 의한 갱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은 건물의 전세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절 6월에서 1월 사이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
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존속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 기간 조건은 동일,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으로 갱신되는 것이고요.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인데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뭘까요? 이게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이겠죠.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일 텐데 그게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가진 자는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은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지상권 할 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거고요.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중에 선관주의 의무, 유지 수선 의무, 용법 준수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 관계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지문은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도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 등을 통해서 목적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죠.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를 향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전세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설정행위로 금지한 것은 특약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 특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전세권 처분할 수 있다 그거 하고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전전세 임대 다 할 수 있대요. 전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잠깐 보면요. 이제 이거는 말이 좀 어려워져요. 전전세 또는 임대했으면 뭐 임대인 임차인 그러지만 전전세 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은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요. 그냥 전설자라고 줄여서 할게요. 얘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근데 혹시 전전세가 되면은 얘는 전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전전세권자가 되죠. 전전세권자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전세로 바뀌는 순간 앞에다가 원자를 써서 붙여요. 원전세권 설정자, 원전세권자, 전전세권 설정자, 전전세권자. 그럼 이게 전세가 아니고 이제 원전세가 되는 거죠. 원전세가 되고 이게 전전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전세. 이제 문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전세는 원전세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전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전세금,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어요. 기간도 원전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전세가 소멸하면 전전세 소멸하는 겁니다. 원전세가 소멸했고 전전세도 소멸했는데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돼서 전전세금 반환도 지체가 되면 전전세권자도 경매 실행해서 전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전세 임대의 경우에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05페이지에 그 3번에 보시면 전세권은 용익물권 이외 담보물권의 성질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도 있다. 오, 그거 마찬가지요. 전전세도 원전세와 전전세가 모두 끝났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전세와 전전세가 모두 끝났고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돼서 전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면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통해서 그 전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전세권의 소멸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있었죠. 소멸 청구 용법 위반이에요. 유지 보수 관리하지 않는 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소멸 통고는 뭡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했었죠. 그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됐다라고 하는데 그 멸실에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냐 아니냐.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전부 일부 얘기하는 거고요.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바로 발생해요. 이게 전부 멸실, 전세권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의 경우, 자, 거기 뭐 그렇게 해놓지 말고 이렇게 나눕니다.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로 나눠서 요거 갖고 정리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 스스로 전세권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오른쪽 페이지에 동시 이행해야 되죠. 동시 이행은 목적물 반환과 말소 등기 서류 및 전세금이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이 안 하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선 변제 받는데 혹시 이제 전세권이 건물 일부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일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건물 전부가 아니라 아래층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집주인인 전세권 설정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이 부분에 대한 전세권으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여기. 그럼 여기에 분할이 돼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만 분할해서 경매 청구하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 경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뭐기 때문에 그래요. 담보 물건의 불가분성으로 인해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전부 경매할 수는 없다. 하지만 후순위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그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부속물 수급권과 매수 청구권이 나오죠.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 원상 회복해야 되고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수거해야 되는데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언제든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지상권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예요. 전세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전세권도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세권도 끝났고요. 이제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용익물권 끝났는데 1번 문제 지상권에 관한 내용이죠. 1번 문제 23의 기출문제네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우리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죠. 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지상권인데 토지 사용 목적이 지상물 소유거든요. 근데 지상물이 없어졌다. 그럼 토지 사용권이 남아있으면 건물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다. 토지 사용을 어떤 식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하는 거니까 건물 사용하다가 건물이 멸실됐다. 근데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은 남아있다. 그럼 다시 지으면 되는 거지. 건물이 소멸했다 또는 수목이 전부 벌목이 됐다라고 해서 토지 사용권까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즉 소유권과 지상권이 충돌하게 되면 지상권이 먼저 우선하는 거잖아요. 제한물권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기타 처분행위 중에 주의해야 될 게 환매, 환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원이 결정한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이 변제돼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6번 앞에서 풀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맞았습니다. 7번이요.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일 수도 있고요.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안 돼도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고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좋습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설치 비용 부담해야 되죠. 유지보수 관리 비용 같이 사용은 할 수 있으되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 좋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 10번 문제가 좀 더 긴가요? 어떤 게 더 긴가요? 길이가 비슷한데요. 그럼 9번으로 그냥 계속 풀겠습니다.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도 그 존속기간도 범위 넘을 수 없고요.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점유도 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아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면 저당권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런 거죠. 요거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9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오늘 문제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담보 물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